이번 터미네이터2의 T-800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필수 요소가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노멀 버전, 그리고 풍성한 디럭스 버전, 그리고 고사양의 식모 버전, 3가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2 팬들 사이에서 T-800을 이제 총 크게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초반에 클린 버전, 후반에 배틀 데미지 버전,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노멀 버전, 디럭스 버전은 5단계, 그리고 4.5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식모 버전 같은 경우는 4단계에 맞춰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식모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해열을 조형으로 표현을 했었다면 실제 해열을 이용해서 해열을 심는 방식과 붙이는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서 훨씬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희 식모 버전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안구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기존의 조형된 헤드에 페인팅으로 그리는 방식이 아닌 더 사실감 있게 실제 사람의 눈처럼 깊이감 있고 맑게 표현이 되게끔 안구를 따로 만들어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피규어 헤드는 보통 양산되어졌을 때의 재료에 따라서 피부 질감 표현, 디테일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T-800 식모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에서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는 피부 페인팅의 디테일이 아주 잘 드러나고 원형이 가지는 그 샤프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재료와 퀄리티로 실제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식모 버전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4로 연출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은 그 제철스웨 초반에 권총 들고 왼손에는 런처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체류탄 런처, 그리고 맨손을 끼우게 되면 사이버다인 연구소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을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루즈들은 저희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 모든 루즈들과 다 호환이 됩니다. 식모 버전 같은 경우는 리얼 가죽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리얼 가죽 같은 경우는 제작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 가죽을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피규어 컬렉터분들이 너무도 좋아해 주시는 터미네이터를 다양한 버전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만큼 받아보시는 분들도 각각의 버전이 가진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